적절한 의견을 찾아요 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의견을 찾아. 자, 글쓴이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보도록 하자. 의견을 내놓게 된 그 문제 상황이 그지? 의견이 있으려면 뭔가 그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또 글쓴이의 의견이 뭔지, 또 의견을 말한 그 근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거. 또 의견과 근거가 진짜 알맞게 연결이 됐는지 두 개의 사이를 잘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의견, 많은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이 더 가치 있고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응?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볼 땐 이 의견이 더 나은 것 같다. 저쪽 의견이 더 나은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무슨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다 맞겠거니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지? 좀 생각을 해 하면서 그지? 의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을 왜 어떤 상황에서 내놓은 건지, 그죠? 그 의견을 보고, 그 다음에 근거도 보고, 또 의견과 근거가 연결됐는지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침 시간을 돌려주세요. 알찬 아침 시간이 좋아요. 라는 게 교과서에 하나 있고요. 옆에 저작권 침해라는 게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먼저 볼게요. 학급회의를 해보기. 학급회의의 주제에 대한 학급회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써볼 거예요.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제시하며 친구들과 학급회의 할 거고요. 학급회의에서 나온 친구들의 의견이 진짜 적합한지 적절한지, 그지? 가치가 있는지 적절한지 위에서도 배웠잖아요. 그죠? 판단해 볼 거예요.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쓴이의 의견이 뭔지 한번 보면서 글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글쓴이 의견에 대한 내 주장, 글쓴이 의견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쓴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하고 자신의 의견도 쓰고 근거도 쓸 거예요. 의견과 근거를 들어서 쓸 거예요. 의견을 쓸 때는 뭐뭐 하자, 뭐뭐 하면 좋겠다, 뭐뭐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말을 쓸 거고요. 근거를 쓸 때는 왜냐하면 그 까닭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뭐라고? 의견을 쓸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근거를 쓸 때 쓰는 말들을 넣어가면서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쓸 거예요. 알았죠? 뭐를 읽고? 글쓴이의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본 다음에, 그지? 자, 교과서에 나온 걸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견을 내놓겠죠, 그지? 문제 상황에서 아침 활동 시간 30분 동안 날마다 두 가지씩 다른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의견과 근거들을 지연이랑 예나를 들어볼게요. 지연. 아침 활동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자유시간을 달라. 두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게 근거가 될 거예요. 지연이에요. 아침 시간을 바쁘게 보내면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연이의 의견은. 알았죠? 지금 현재 두 가지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조금 자유롭게 하자라고 했어요. 근거는 이런 두 가지를 댔고요. 예나는 아침 활동 시간에 다양한 활동하는 게 좋다. 수업 시간에 배우기 어려운 것을 많이 알 수 있고 지식을 쌓고 마음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보다 더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얘는, 그지? 얘는 하나로 줄이자는 거고요. 적절한지 한번 우리는 판단해 볼게요. 지연이의 의견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의견을 냈어요. 근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는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때문입니다가 보이죠? 그죠? 아침 시간을 너무 힘들게 보내면 다른 공부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의 근거를 똑같이 썼네요. 그죠? 예나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도 뭐예요? 예나가 얘기했던 거죠? 그죠? 예나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봅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자신의 글인 것처럼 제출한 민호의 행동을 통해 저작권의 의미, 그 다음에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까닭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은 저작권을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자, 글쓴이의 의견이 저작권 보호하자였잖아요. 그거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죠? 저작권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문화재산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뭐요? 일단은 일어나는 상황 문제점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뭐 하자, 뭐뭐 하면 좋겠다, 뭐뭐 하면 어떨까? 근거할 때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쓸 거예요. 보자. 인터넷을 통한 불법 내려받기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이다. 영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을 값도 치르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예요? 영화, 여기 주장 같은 게 나오죠. 감상하려면 어떻게 하자고? 정식으로 구입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숙제를 하기 위해 책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는 것도 저작권 침해래요. 자신이 참고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뭐예요? 허락을 받아서 이용하거나 자료의 출처를 밝힌 뒤 참고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문화를 보호하는 일이래요.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누가 애써서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겠어요. 그죠? 주장하는 바는 이 앞에 것도 구체적인 거지만 이거는 한줄 하나만 쓰자 그러면 이 마지막 줄을 써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저작권을 함께 보호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좌단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세요.